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성교사님 필라델피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필라델피아에 다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 목사님. 네. 예, 오셔서 필라델피아 목회자들 세미나도 해주시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새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성 목사입니다. 그러시구나. 그 새누리 교회의 뜻이 궁금하네요. 네, 새누리 교회를 그 우리가 그 한자 표기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쓰는 표기는 신천하입니다. 그 새로 복음으로 새로워진 세상이란 뜻입니다. 아. 전 처음 듣는데요. 한국말이 약간 서툴기도 하지만 새는 신이라는 뜻이고 누리는 네. 세상이라는 뜻이어서 예, 네. 복음, 굿뉴스로 예. 세상을 복음화시킨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누리 교회 이름도 참 좋습니다. 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저희 교우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바로 저의 목회 철학을 담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적 조직 신학의 실현. 조금 어렵네요. 네. 성경적 조직 신학의 실현. 실현. 예. 네.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 조직 신학에서 체계를 세운 그 내용 그대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사변적인 신학이 될 우려도 있어서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책에 있는 신학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이 복음으로 네. 기도하고 그저 뜨겁게 그렇게 막연히 나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보시니까 신학적인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시스메르 띠알로지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교인들한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신학 과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학 과목 중에서 구원론이 있다면 그 구원론의 내용을 구원론이라는 타이틀은 안 하지만 설교 속에 그 가르침을 녹여내는데 좀 그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성경적 조직 신학의 실현을 목표로 하신다. 네. 지금 그러시면 그 목사님은 어떤 신학적 배경이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좀 구체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나요? 먼저 저는 장로교회에 소속된 장로교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네. 반드시 장로교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네. 제 신학적 바탕 또 신학적 기둥은 그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아, 개혁주의라 함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학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예, 그래서 그런 그거를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접목시켜서 알기 쉽게 네. 어려운 시스메릭 디알로지를 네. 알기 쉽게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신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계시네요. 네. 개혁주의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CRC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에 있는 개혁 장로교하고 조금 틀리나요? 그 개혁주의는 장로교라면 네. 교단에 상관없이 모두 다 따르는 신학적인 것이고요. 네. CRC는 그 교단의 이름입니다. 그냥 예.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는 영어로 Reformed Tradition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네. 어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예, Reformed 예. Tradition이라는 엄브렐라 밑에 장로교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아.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회중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폼 한 거네요, 진짜. 예. 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정말 살아있는 좀 그런 리폼드 트레디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가장 잘 집약한 칼빈주의의 토대한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칼빈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칼빈이즘이라는 말보다는 리폼드 트레디션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 이 뭐죠? Reformed Tradition 밑에는 그 저 Presbyterian 그 장로교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Reformed Church라는 개혁교회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교파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침례교회도 그 Southern Baptist의 경우는 Reformed Tradition 아래 있지요. 제가 Southern Baptist인데 저희가 거기서 가리키는 아 거기서는 아 사실은, 근데 아니 예. 신학적인 그 조직 신학적인 컬러는 그래요. 아.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뭐죠 그 디나미네이셔널 백그라운드로 할 때는 베프티스트인데 아. 거기서 가리키는 신학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컨서버티브 비비컬인 거죠. 컨서버티브한 거죠. 그렇죠. 컨서버티브한 겁니다. 베리 컨서버티브한 겁니다. 하죠. 아.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그 장로교를 통해서 개혁주의가 소개됐기 때문에 장로교 이퀄 개혁주의 이런 생각이 있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네. CRC 저는 CRC가 개혁의 머리가 딱 이를 돼 있는데 우리 침례 교수는 감히 개혁이란 말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침례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질문을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가 그러면 제가 감리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감리교도 그런 개혁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조직신학 교수한테 이제 여쭤보면 그 이 베프티스트 그 디올로지안들이 무슨 얘기하는 걸 싫어하느냐면 그 이렇게 뭐죠 리폼드 트레디션하고 연관이 됐다는 말하는 걸 불편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거는 장로교 쪽에서 중장하는 용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신학적인 성경을 해석할 때는 결국 둘로 나눠지거든요. 웨슬리안이든지 리폼드든지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때에는 우리는 리폼드 라인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 리폼드라고는 말은 안 쓰죠. 켈빈에서 좀 리폼 됐다. 좀 그러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켈빈이 너무 틀에 박힌 장로교적이.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개혁주의를 가장 잘 그 가르친 사람이 칼빈인데 그 외부에서 장로교를 공격을 할 때에 너희들은 칼빈주의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그 신학자 개인이 부각이 되는 게 싫어서 애당초서부터 무슨 용어를 안 썼냐면 칼빈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개혁주의라는 말을 쓴 이유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쓴 건데 외부에서는 기독교 강요를 쓴 요한 칼빈의 사상 아니냐 그래서 칼빈이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스스로는 칼빈주의라는 말 개인이 부각이 되는 용어가 싫어서 리폼드 트레디션이라고 쓰죠. 이 목사님 그 리폼 트레디션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리폼드 트레디션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주의는 보통 정치적인 이념으로서 말하는 보수나 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학의 고유한 개념으로서
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그 지켜내겠다.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했던 신앙을 지켜내겠다 하는 뜻으로 Reformed Trad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조금 생소해서 네.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목사님이 이미 목회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예, 제가 그 만 15살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오신 거네요? 고등학교를 나왔죠. 아, 신학교라. 예. 예, 그랬고 그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그 청빙을 받아서 제가 모교회 3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만 7년간 목회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한국으로 그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시나요? 아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3년 사역을 했고요. 아. 그 후에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어서 여기 이민을 가신 겁니까? 그렇죠. 여기 이민을 갔습니다. 아. 네. 아주 일찍이 여기 이민을 가셨네요. 1968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예. 1988년에 여기 이민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네, 살고. 보통 목사님들이 오시면 잘 안 나가시고 정년 퇴직하시면 그렇게 가시는데 정말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한국으로 가서 이런 부흥을 일으키셨네요. 목사님의 그 청소년기를 여기서 보내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2세들과 그런 1.5세의 과정을 겪으셨는데 이미 목회를 하시는 이런 목회자들과 교회에 정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이런 거 좋은 조언이라든가 충고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청소년기를 지나셨고 여기서 또 미국 신학을 하셨고 목회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민 목회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한국이나 미국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것이고요. 그 모멘텀이 다운 되어 있는 현상이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특히 그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조금 더 우려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한 10년 안에 이민교회의 4분지 1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은 적어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들은 점점 커지면서 네. 일반 미국 교회라든지 네. 또 다문화 교회로 이제 이동해가는 현상이 더 심화될 거고 네. 또 전도는 정체되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보시기에 이런 다가오는 이런 위기감 우리 2세와 1세가 또 1.5세들이 어떻게 돌파구를 좀 찾으면 좋을까요? 어떤 성경적으로 그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인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 교회를 유대인 회당을 조금 더 면밀하게 역사적인 그들의 변천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주이시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어라는 잉글리시만으로도 그 정체성을 그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신앙까지도 다음 세대의 계승이 됐다는 면에서 저는 바라는 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잉글리시 스피킹 코리안 처치들이 좀 더 늘어나서
그 2세, 3세, 4세 이런 교회로 발전해야 되어가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교회가 아니라 그 미국에 정착된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뿌리 내려서 다음 세대로 넘겨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뿌리 깊은 유대인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든지 그들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어로 읽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니까. 그러는데 그 사실은 잘 쓰지도 못하고요. 그러는데 쉐마 들어서 그렇대요. 자꾸 들었어요. 그거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잘 모르는데 읽는 것 같이 읽습니다. 저는 신기했어요. 신기했는데 지금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유대인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집에서라든가 기도 시간에라든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그 한인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그러면 성경을 좀 한국말로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는 어떤가요?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그 저는 그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이 겪었던 일들을 유대인 회당들이 오래전에 이미 겪어왔고 그들이 그 한 100여 년이라는 미국 역사 토양 속에서 이렇게 변천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일부는 해산되기도 하고 또 생존하기도 하고 변환되기도 했는데 그 과정을 모델로 삼아서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미국에서 그들이 이제 영어만으로 모든 소통을 하면서도 그 종교 의식 가운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영어로 알파벳으로 토를 달아서라도 히브리어 원음에 가깝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만이 네티브 랭귀지가 이미 된 이민 그 이민 2세들, 3세들, 4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에트닉 아이덴티티를 지켜낼 수 있는 교회들이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지금 그런 모델의 교회는 별로 없고 멀티컬처럴 처치 그러니까 다문화 교회 쪽으로 가서 그 한인 교회들 중에 그 보여지는 모습은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회중의 감소에 따라 에시안 처치 비슷하게 이렇게 변형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아쉬움이 있다. 제가 아시안 미니스트리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그 이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노력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죠.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따로 분립시키고 또 초빙해서 교회 부모랑 같이 차 타고 와서 세퍼레이션 해서 빌딩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한참 유행했었죠. 90년대에서부터 지금도 또 일부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 그래서 저희는 KM인가 UM인가 늘 이렇게 해왔는데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멀티 컬처 멀티 처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무브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목회자로서 뭐 담임 목회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당회장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직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한인들의 2세, 3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어떤 길잡이가 됐으면 좋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미국에 올 때마다 아무도 저에게 묻지를 않는데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미 목회를 했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내가 다시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한다면
네네. 저는 그럴 의향이 없지만 그 어떨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가 제가 만약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Complete bilingual ministry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장실이 하다못해 화장실 표지시도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쓰여져 있고 또 교회의 주보도 그 영어와 한글이 나란히 써져 있고 또 그 설교도 어느 날은 그 영어로 먼저 하고 한국어로 나중에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한국어로 먼저 하고 영어로 나중에 그 번역해서 이제 설교를 회중에 듣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KM, EM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싫어해요. 저는 바이링귀얼 미니스트리가 가야 될 길이다. 세퍼레이션은 하는 건 결국 교회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예배 순서 가운데 중요한 거는 그 바이링귀얼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본인들이 때로는 순서를 맡았을 때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 부르는 걸 허락하고 그리고 그 영어로 기도했던 걸 한국말로 대신 번역해주고 그래서 영어만 사용하는 사람이든지 그 한국어만 사용하는 사람이든지 This is my church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같이 네. 예배 드리고 예. 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많은 교회를 탐방했어요. Spanish English Church, Japanese Chinese, 정말 에티오피안 많은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정말로요. Especially Hispanic Church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같이 히스패닉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잉글리시 하면 안 떠요. 몇천 명이 드려도 그렇게 그냥 히스패닉들은 하나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히스패닉 쓰는 것도 아닌데 이디오피안 처치를 갔는데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의 정책서도 회당에 가면 전부 히브리어를 쓰셔요. 찬양도 그렇고 모든 순서가 화면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표기법을 잉글리시로 밑으로 다 달아주는 거예요. 저는 잉글리시를 읽다가 히브리어를 놓치는 거예요. 그거가 익숙하지 않는데 네. 근데 미국의 유대인들은 익숙해져갖고 히브리어를 안 보고 잉글리시 표기를 보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네. 제가 히브리어 전공인데 밑에하고 위하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서로 인사 나오고 그리딩하고 할 때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 않은 대화를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하면. 그렇죠. 네. 그게 몸에 배어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목사님 지금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갖고 사실은 같이 예배드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 또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금 연구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이렇게 세세한 면까지 다 다룬 책 같은 것이 좀 나올 필요가 있고요. 그 샘플을 누가 좀 제시하는 미니스트리를 좀 하셔야 되고 또 그걸 적용하는 교회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타개책을 만들어서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제가 그 바일링귀얼 월십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가 불만스러웠느냐면 그 이렇게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순서하고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서나 스타일하고 좀 다른데 저는 어느 때는 그 영어 스타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날은 잉글리시가 먼저 표기되고 코리안 랭귀지가 그 다음으로 표기되고 한국어 위주로 할 때는 한국어가 먼저 표기되고
잉글리시가 이제 밑에 이렇게 붙는 식으로. 그러니까 바일링귤이라 할 때는 언제든지 코리안 랭귀지가 먼저고 잉글리시 랭귀지는 세컨드로 오는 식이 아니라 이게 인터체인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날은 찬송을 부를 때 좀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영어로 찬송을 좀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그 한국어를 못하지만 한국어로 또 찬송 부르고 따라 할 때도 있고, 뭐 좀 하여튼 그런 교회를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요즘 이제 2세들과 그러니까 부모님이 1세 담임 목회를 한다거나 그래서 2세들이 사역자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죠. 필라델피아는 아닌데 사실은 저희 달라스에는 그렇게 화면을 띄우면서 정말 하나 돼가지고 성경 공부만 따로 하고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목사님. 근데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는 자주 춘천에서 그러시는지 EMKM 아예 주차장에서 갈라주니까 네. 부활절 연합예배나 또 성탄절 연합에는 같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교회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가는 길이다.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염려했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이 정말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메시아닉 주식 컨그레게이션 드리는 세러데이 그런 서비스 많이 가는데요. 가보면 정말로 성경적인 메시아닉 주식 컨그레게이션이니까 정말 배울 거 많은데 이 기회에 정말 목사님이 어떻게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이렇게 별로 부정적이지 많은 목사님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그 정체성처럼 우리도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혹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서 하이스쿨을 다닐 때 뉴욕으로 왔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시나고그를 찾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교회 그 시나고그가 변천된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그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차를 타고 그 예배 드리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아서 집단 생활을 했던 시절, 또 그 다음에 그 차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허락했던 시절, 뭐 또 그리고 그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그 영어가 훨씬 더 편한 자녀 때문에 겪었던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겪으면서 시나고그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이렇게 고투, 분투, 노력, 그 헌신이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배우고 대응할 수 있을 터인데 이제 그런 게 참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으셔서 잘 하시는군요. 저는 네. 제가 전공자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이렇게 쉐어하고 싶으면 먼저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못 겪고 부정적인 부분들만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목사님 네.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네. 제가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 싶어요.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 학교가 있잖아요. 네, 네. 시리마다 있어요. 네. 아예 그들은 잉글리시 클래스가 있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토라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친다 그래요. 예. 그리고 미국의 정규 과목은 또 다른 파트에서 한대요. 오후에. 이러는데 우리 한인교회는 아무리 커도 유치원 정도는 있는데 사실은 프라이빗 크리스천 스쿨을 운영하는 것을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네. 미국 교단들은 거의가 캐톨릭도 그렇고 자기 프라이빗 스쿨들은 사립학교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천주교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네네.
제가 또 천주교에 관심이 있어서 천주교를 들여보면서 감탄한 건 저들이 그 천주교가 캐톨릭 스쿨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신부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만나서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캐톨릭 스쿨에서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해도 대학을 가면 거의 한 70%는 카톨릭 처치를 떠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카톨릭 스쿨 출신들은 늙으면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농담 비슷하게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재산까지도 갖고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유산을 그들이 죽을 때에 대한 기부를 하고 그래서 천주교회가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 비슷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실제로 그 천주교에서 그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그 유산을 남기는 것의 가치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한인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엘리트 교육 문화에 이렇게 치중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세운 학교가 무슨 권위가 있겠냐 미국의 백인들이 인정하는 학교를 가야지 그게 학교다운 학교지 하는 거의 절대 신앙 같은 어떤 그 학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이렇게 타파하면서 이 크리스천 스쿨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로 다시 이민 목회 오실 생각은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여기서 청소년기를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한국 목회도 하시고 이 정말 나라도 위태롭고 세계도 지금 위기 상황에서 한인들의 코리안의 그 아이덴티티와 그런 프라이드 같은 이런 것 정체성 정말 그 셀프 스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자긍심 같은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좀 목회자로서 또 보시니까 또 신학자로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시요. 이곳에 이런 토대를 만들고 지금 없어요.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신 분도 찾기가 힘들고 또 그렇게 어느 나라와 민족을 또 본보기를 해서 배우고 싶다는 그런 가신 분들 드무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다시 이 동부 쪽에서 그러는 무브먼을 할 수 있는 뭐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교회와 목회자들과 연대해서 그런 것에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아 미국에 있는 한인 그 크리스찬 중에서 네네. 독지가가 있어서 네네. 그런 사람들이 친구인데 한 10명이 모였는데 네네. 목사님 우리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데 돈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분들에게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그 여러분들의 그 재산이 정말 소중한데 그 쓰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애드바이스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들이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가장 똑똑하고 가장 그 미래가 기대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미리 썸머 스쿨일 때나 윈터 스쿨 때에 훈련을 시키면서
신학교를 가도록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파운데이션이 좀 그 처치 플란팅에 개입해서 좀 도와주고 그래서 샘플이 되는 교회들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좀 세워지는 서포트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훈련시켜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예를 들어서 카톨릭 스쿨이 잘하는 것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자료를 내놓고 어떤 이는 유대인 회당의 변천 과정을 가지고 실제적인 자료 그냥 무슨 역사적인 논문이 아니라 자료를 좀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한인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그림으로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고 좀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한인교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건 성공하고 있는 교회 그것도 메인라인 백인 교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푹 빠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결국은 그 미국적인 교회이지 맞습니다.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지켜내는 의미의 교회는 아니다. 맞습니다. 아직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좀 생각하면서 리더를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뭐 하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신학생을 키워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 게 중요하고 그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밀어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드림이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도네이션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이 학교라든가 유대인들은 대학까지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거의 장학금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엄청 키워내서 유대인들이 의료계, 경제, 정치, 법조계를 찾고 있는 거가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독지가들이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는 게 이분 유대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지적하신 대로 미국 교회가 사실은 쇠퇴하고 있어요, 목사님. 미국 교회도 텅텅 비어가고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다운타운 같은 건물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교회가 성공한 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 모델이 지극히 모델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닮아가고 또 성경적이고 그게 굉장히 지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똑똑한 애들 그런 일찍이 신앙심이 또 있는 애들 아이비만 보내지 말고 명문대만 보내지 말고 정말 신앙으로 해서 우리 차세대가 정말 주 안에서 각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어떤 단체도 좀 마련돼야 될 거고 뭔가 할 건데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그 1.5세라든가 1세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 자식의 성공에만 좀 치우치지 않고 그런 독지가들이 좀 나와서 이런 일을 정말 하겠습니다. 유대인처럼 전재산을 기부하면서 이런 신학생을 해주세요. 이런다면 정말 변화가 일어날 것 같네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너무 흥분돼요, 목사님. 지금 그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후속력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웃라인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성공하신 일세회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전장을 좀 보내주세요. 그 성경을 보면 그 좀 과장된 얘기인데 하나님이 엘리트주의자 같은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Genesis is the
book of four persons.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right, 얘기다. Right, right. 그 천지 창조 얘기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four generation에 대한 스토리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리더가 바로 섰을 때 또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갔을 때 얼마나 아멘. 중요하다 하는 걸 아멘.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시작을 하면 아멘. 그 다른 이어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멘. 그리고 또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리더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리더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어렸을 때서부터 나도 저런 롤 모델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리더가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커가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가이드 역할을 하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켜봐주고 동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네. 목사님이 경험자니까 이 일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지금 이렇게 대화 중에 들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나 갖는 꿈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우리 사실은 1세에서 이민 1세대를 살고 있는 거랑 본격적으로 물론 많이 올라가면 하와이부터 시작해갖고 이민은 길지만 본격적으로 이민이 시작돼서 부흥이 일어난 거는 지금 1세들이 7, 80대 되셨고 저희들이 1.5세쯤 되고 2세, 3세까지 지금 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런 죄종들을 깨워주시면 굉장히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체계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지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제가 처음 여쭤봤을 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거를 현실화 이렇게 시켜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실현시키는 거다 그러는데 그런 실질적인 성경이 몸에 배어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곳이 목회 정목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거가 지금 쭉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교육, 차세대, 아브라함처럼 그 4대가 이렇게 정말 신앙의 신앙을 모두 넘기는 거.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좀 적임자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네. 그러네요. 제니시스가 그렇게 4세대의 그런 도전적인 그 말씀 많이 도전받고 목사님 이렇게 지금 이제 특별히 네.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중요한 약간 성시적인 모든 토대가 됐던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동부를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저기 목회 철학과 더불어서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한인들한테 정말 여기에서 살으셨던 1.5세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타까운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그 뉴스를 보면서 우려하고 또 비통해하는 우리 한인 그 교민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한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국민 대화합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이걸 꼭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교민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해외 교민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라는 거, 기도로 지켜야 되는 보루. 여기서 엘리트를 키워내서 한국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한국 안에서 있는 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부유해져 가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바라보아도 미국에 있는 그 교민들이나 또 여기서 자라고 그렇지.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여기서 리더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맞습니다.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많이 나와줬으면 네, 좋겠다.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안타깝고 우려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헌신해 줘야 된다.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또 그런 기도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고비고비마다 아멘. 이렇게 아멘. 그 넘어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멘. 이 교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아멘. 가지고 아멘. 또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느 가정, 어느 개인이든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I have a big mission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좀 더 큰 일을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어떤 헌신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그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아멘, 그런 아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좌절과 절망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 그 패배 의식에 넘어서지 말 그 넘어서서 이제 이겨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하나님이 그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끄셨던데 하나님의 아멘. 대한민국의 좀 미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어떤 독립운동가적인 사명을 띠면서 나름대로 네. 정말 울면서 에레미야처럼 니에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목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지도자들을 키워서 정말 보내야 되겠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저희가 학교도 세워야 되겠고 좀 그런 기부단체도 세워서 신학교도 분리 서포트하고 그런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목사님 같은 이렇게 한국에 깨어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니까 네. 저희가 정말 멀리서 뉴스로만 보는데 더 비전이 이렇게 있어 보이고 미션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빅 미션이 있다. 삶과 사업과 고난의 이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주신 빅 미션, we have a dream. 네. 하나님의 드림을 품고 네. 이 세대를 양육해서 네. 다시 네. 이승만 대통령 보낸 것처럼 네. 저희도 보낼 수 있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세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네. 저는 이민을 여기민 가셨다가 또 이렇게 오신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 지금 이 땅에 우리 한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도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당부하신 이런 기도라든가 이런 비전을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특별한 기회에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소중한 대담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기도하고 주님께 매어 달렸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아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아멘. 대한민국의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였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다 함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기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기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매달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저자거리를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등불을 들고 한 사람을 찾듯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찾는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방송을 듣는 이들이 또한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아멘. 자부심을 가지고 아멘. 내가 그 토치를 이어받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내가 한 사람으로서 몫을 해야 되겠다 아멘. 하고 일어서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원합니다. 아멘. 인터넷 복음 방송이 주님의 붙드심 속에 아멘. 발전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기회와 대화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